어우, 그냥 여캠 엑기스를 보내줬네. 와, 엄청 보냈네. 자, 일단 여러분들 밥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추천 한 번씩만. 백갈 감사합니다. 맛있을라나? 제발 맛있어라 진짜.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진짜. 진짜. 일단 병콜라 인정. 오케이. 병콜라 존나 맛있고. 설마 존나. 설마. 이렇게 왔는데, 그 맛있는데. 그래도 맛은 있는데? 그래도 국밥이 배달되는 게 어디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국밥이 배달이 되는 게 어디야? 아, 근데 왜 두통이 왜 이렇게 심하냐? 아침부터. 아, 두통 존나 심하네. 잘 먹을게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첫 끼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 먹고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아, 우리 14개 팬가 감사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 재걸이랑 경민이랑 곱창 먹은 건데 특별한 스페셜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스페셜한 날 때는 어쩔 수 없지. 항상 매일이 스페셜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돼지들은 항상 이제 오늘은 뭘 먹어야 되고 오늘은 뭐를 먹어야 되고 그 이유가 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돼지예요. 예. 그러면 말랑깽이에요. 예.
문희님 4개 감사합니다. 돼지들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점검이에요?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아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와 누구야? 이런 허접한 유도에 당해주는 사람 누구야? 아 우리 무대가리 형님 오셨네요. 아 이런 허접한 유도에 당해주는 우리 무대가리 형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 쏘지마 버릇 나빠져. 알콜로야. 어 꺼져라 그냥. 술 처먹으러.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대가리 형님. 형님 정말 레언 이걸 가지셨네. 연? 예. 아 맛있다 근데. 이 병콜라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병콜라 미만 잠인데. 이거 안동국밥. 맛있는데? 4시인데 이제 점심 처먹냐고요? 아잉 왜 계속 처먹냐고 그래요 형님들. 그냥 말 좋게 이쁘게 그냥 봉준아 밥 먹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계속 처먹냐고 합니까. 예. 아 잠시만 이거 좀 떼자. 아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이게 그 뭐야 정품이라서 그런지 존나 편하다. 나 사는 집 가구 하나씩 사고 있어. 밥솥 샀어. 밥솥. 밥솥이랑 이제 집에서 밥 해 먹으려고 이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도 샀어요. 네. 배가 한 대 묻혔다고 누가. 아이고 우리 투투투투투 박 형님 101개 감사합니다. 우리 투박 형님 또 101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아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고, 이제 그 뭐야, 이제 자는 집은 따로 있죠. 새벽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뒤질 것 같아서, 예, 옮겼습니다. 감전동 달란트 한번 해달라고요?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나 집에 진짜 쓸데없는 거 존나 많은데. 나는 쓸데없는데 근데 시청자들은 아 시청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것들. 어 나는 쓸데없는데 존나 많은데 저거. 아
뭐 먹어야 있냐고요? 뭐 칫솔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저거 그 뭐야 안 쓰는 샴푸들 존나 많고 바디워시도 존나 많아요. 응. 아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제 게스트 들어오면은 어 샴푸랑 그 다음에 바디워시 샵 그 통 들어가 있는 거 그 선물 세트 존나 많이 들고 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바디워시 한 7개 10개 넘게 있을걸요. 그 다음에 또 헤드셋 이런 거, 그리고 샷건 침 키보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시잖아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샷건 침 키보드인데 이빨 몇 개만 날라가지 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지한 건데 어떤 감전동 사는 시청자가 있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통장 남기고 그러면은 너무 아깝다고 그 밖에다 내다 주면은 어 가져간다고 진지하게 그 뭐야 휴대폰 번호랑 그 다음 인증샷까지 찍어가지고 어, 내 메일로 보내준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건 너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어 내가 먹은 거를 저 밖에 놔두면 이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씹었거든.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불쌍한 애 아니에요. 걔 가출한 애예요. 가출한 애. 가출한 애, 가출한 애. 가출한 애인데 이제 어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어 돈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게 뭐가 불쌍한 거야?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집에 얼른 들어가야지. 그게 뭐가 불쌍해? 나도 가출했을 때 여러분들 어 진짜 저는 가출하자마자 3시간 만에 다 바로 들어갔어요. 배가 존나 고파서. 근데 엄마가 가출한지도 모르고 왔냐 밥 먹어 이래가지고 바로 밥 먹었죠. 그건 뭐가 외출이에요. 저도 진짜 가출을 했었어요. 3시간 정도. 그리고 한 날은 또 무서워서 가출을 한번 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아이리버 이제 그 아이리버 MP3가 있었는데 그 정말 존나 비싼 게 비싼 돈 주고 이제 부모님이 사줬는데 그거 하루 만에 잊어버렸어.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렸다고는 하지만 일진한테 뺏겼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집에. 그래가지고 가출했었지 그때. 그리고 그거 알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제 가출하면은 저기 어디야 찜질방에서 잘 수 있었던 거. 근데 찜질방 돈도 존나 비싸. 5천원인가 그래. 그때는 5천원 맞나? 5천원인가 6천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돈이 어딨냐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빌려서 이제 하천원씩 빌려가지고 이제 찜질방 가고 그랬었는데. 친구 집에서 자면은 옛날에는 이제 친구 집에서 자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부모님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 집에서 존나 잘 자겠더라.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 보면 불편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 아,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왜 없어요? 예?
지금 당장 오라고 하는 다 오늘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아니 경민이 은호 이런 애들 말고 실제 친구요. 서명진은 참고로 저한테 맨날 술 먹자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뿐이지. 계속 저한테 지갑 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섭섭하게. 예? 왜 계속 저한테 저가 계속 지갑 하세요. 진짜 섭섭해요 진짜로. 안 그래도 이번에 저 막년에 저 초대 못 받아가지고 존나 진짜 섭섭해 죽겠구만. 진짜 여러분들이 지갑 하니까 진짜 섭섭해요 진짜로. 이번에 막년에 초대 못 받아서 진짜 존나 섭섭했는데 지들끼리 씨발 했더라고. 난 왜 초대를 안 했냐 이거야. 존나 어이없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응? 그건 내가 봤을 때 방송에서 까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난 이제 친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뭐야 까서 그걸 이제 친구가 본 것 같아. 아 그래서 이 새끼는 부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안 부르는 것 같아. 좋댔어요. 네 진짜로. 어차피 그 새끼들 그거 다 어차피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 자 제 지갑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새끼들은 친구로 두면 안 돼요. 예. 그게 친구입니까? 진짜로? 그런 의미로 이거 한 그릇 아 아닙니다. 예. 아니요. 예, 더 안 먹을 거예요. 예. 한 그릇 더 있긴 한데. 예. 저기 그 뭐야 다이어트 하는 거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의지 넘치는 거 정말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바뀌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아, 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kg 정도 뺄 거예요. 거포형님만 이제 다시 이제 방송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단 저 여러분들 저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깨질 것 같거든요. 오침 좀 때릴게요. 아 머리가 존나 아파요. 아, 머리 왜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 30분만 잘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갑자기 두통이 심하네. 우와, 응?